에피소드에서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0000쭉 나와 있는 걸좀 보죠. 요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 내용입니다. 여기 오브젝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첫 번째 0A1FBD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오브젝트가 블롭인지 커밋인지 아니면은 뭐 트리인지는 알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죠? 그냥 모든 오브젝트는 이렇게 다 모여 지금 모아둔 겁니다. 0A, 0B, 0C에서 16진수 헥사데시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5A가 두 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38개 글자 합해서 40개의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헥사데시말이니까 글자 하나가 2의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160비트가 되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캡 파일 타입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타입 B 특정 예 0A 보죠 0A 0A의 1FBBD 1F 요 정도만 해도 되겠네. 그럼 커밋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죠. 아 얘는 커밋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만약에 다른 것도 볼까요? 다른 거 밑에 DD 1F DD 하시면 요렇게 얘는 트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얘는 트리이고 오브젝트이고 위에 얘는 commit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캡 파일 블롭 오브젝트가 하나 지금 블롭 지금 아니죠. 지금 트리란 말이에요. 트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캡 파일 해서 저 위에 거 0A1F 얘는 트리죠. 커밋이죠. 커밋 하면은 이 커밋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DD 얘는 트리였죠. 트리니까 트리 해서 보면 정보를 또볼 수가 있죠. 그죠? 트리 오브젝트의 내용 요렇게 그럼 깨져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커밋은 깨지지 않고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트리를 볼 때는 캡 파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 좀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했었죠. 그죠? ls 트리 ls 트리에서 0add 얘입니다. 0add 보면은 요렇게 요 트리 블록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그 글자를 떼서 블루 html의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캡 파일 블록.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인데 가비지 컬렉션은 일단 건너뛰고 우리가 다룰 내용 아닙니다. Add file to index 해서 지금부터 실제로 index라고 하는 것은 staging area입니다. staging area에 파일을 올리고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단순무식하게 한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써서 그래 이전에 우리가 스테이징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었죠. 어떤 방식으로 했었나요? 첫 번째는 소스 컨트롤을 넣어서 체인지 변화를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스테이징 그러니까 인덱스에 파일을 추가하는 거였잖아요. 이 한마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명령을 해서 git add 해서 뭘 뚱뚱뚱뚱 그죠? 해서 add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플러밍이라고 하는 가장 git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써서 한번 실제 commit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